가물이 좀 있네. 나처럼. 그런 소리 많이 나처럼 가물은 있어. 근데 제작 가물은 아니다. 그지? 장사하면 장사했지. 어? 하고 싶다, 장사하는 사업대감. 본인의 집 사업대감 있잖아. 또 그걸 빨리 하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좋아해서 자주 다녔거든요. 근데 항상 서른 넘어서 마흔 돼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본인의 집은 그 가게 차리는 게 사업대가 앞장서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야. 올해부터 시작해서 잘하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응? 준비하는 시간이. 준비해서 내가 벌리는 적이 있어. 근데 본인은 넌 밑에 있기도 싫어. 어? 그냥 내 사업하고 싶어. 내 사업하고 싶어. 내 사업을 언제 해나 그것도 궁금하고, 본인은. 시집은? 갔어요. 일찍. 일찍 갔지? 응. 서방복 없을 텐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안 그래도 가서 물어봤는데 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실패했어? 아니, 잘 살고는 있어요. 잘 살고는 있어? 신랑이 몇 살? 신랑이 돼지띠, 서른, 지금 올해 일곱, 여덟 일곱? 되겠네요. 여덟, 여덟. 그렇게 궁합은 나쁘지는 않아. 돼지띠면 으르렁거려도 이제 여덟 됐네? 예, 맞아요. 으르렁거려도 그렇게 저가지는 않아. 항상 근데 본인이 이제 못마땅해서 한 거지. 좀 속이 터져. 맞아요. 때로는 속이 터져. 본인은 짤짤대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 신랑은 아주 속이 터져. 뭐 하나 하면 느긋하고, 성격도 그런다.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지. 결국 돈 버는 것도 승이 안 차. 본인이 벌어서 본인은 내 기술을 갖고 살아야 돼. 내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내 가게를 해야 돼. 저는 그전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식당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거 식당 그걸 하는 걸 배워서 해볼까도 싶고, 아니면 이렇게 술 장사 같은 것도 해보고도 싶고 하거든요. 저는 최대한 빨리는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하는데도 돈은 잘 벌긴 해요. 잘 벌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뭐 시험장하고 식당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식당. 같이 저는,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콜센터. 콜센터? 저는 보험 콜센터 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구찜 그쪽 하니까 그쪽 배워서 저도 가게를 차려볼까?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거의 좀 자신은 없어서 차라리 술 장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술 있거든요. 장사는 하지 마.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술을 팔 거면은 식당에 겸해진 차라리 술을 팔아도 되는데 술 장사만 단독은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본인 기장 가장 깨져. 근데 가장 깨져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라리 시어머니 그 식당을 그걸 물려받으셔. 아니면 내 저기를 차리든지. 물장사를 하든지, 물장사라도 여러 가지 술 장사가 물장사가 아니에요. 이제 커피숍도 있고, 그런 건 찻집도 있고, 그런 거야. 근데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몇년 있다가 시어머니 그거 물려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죠. 했으면 괜찮다고, 네가 자신만 있으면 너 해줬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음 먹고 있어. 본인 말고 며느리가 또 있어? 하나예요, 저밖에 그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본인의 집 시어머니가 물려줄 생각을 해. 지금 시어머니 혼자 하고 있어? 아줌마들 두고 하고 했지 않아? 가끔 이제 알바도 쓰고 언니들이 이렇게 신우들이 둘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하다가 요즘은 좀 장사 좀 뜸해서 혼자서 다 하시죠. 신우들 있으면 좋을 신우가 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신우들이 막 이렇게 터치하거나 그러진 않던데. 저가니까. 혼자니까, 아들이 혼자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안 해, 또. 시어머니가 또 고지식해. 한숨 가시죠. 성격하시죠. 근데 본인은 이뻐한다. 이뻐하니까 괜찮아. 근데 올해부터는 본인이 여태까지 힘들었거든. 걔도 그냥 좀 뭐랄까 답답하고 좀 힘들었거든. 근데 올해부터는 괜찮아. 올해부터는 봄부터 아마 본인도 조짐을 느낄 텐데. 좀 내가 좀 올해부터는 좀 내가 풀릴려나 그 느낌을 받을 거야. 근데 그거 슬슬 이렇게 풀리고 금전도 풀리고 풀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근데 본인이 내가 언제쯤에 내가 목표를 잡을 수 있을까 그거 좀 답답한 거야. 그게 공간이 그것 안 때문에 돼요. 온 거야. 분단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년. 내년. 시어머니가 내년쯤에는 너희가
같이 할래? 그 소리가 나와. 내년쯤에. 그거를 내 운서가 들어오는 거는 본인이 내년쯤이야. 내년에 올 가을 아니면 내년쯤에 올 가을부터 발동을 걸리긴 걸려. 근데 내 문서를 받을 올해 본인이 이제 그 조상에서 이제 대감에서 이제 본인의 자꾸 이뻐하거든. 이뻐하니까 아마 올 가을 아니면 내년 봄부터 시작이다. 본인의 문서 넘어오고 있다. 그 시어머니 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걸 배워서 제가 따로 차리는 게 나아요? 배워서 따로 차려도 되고. 근데 본인은 조그맣게 하고 싶진 않잖아.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저랑 시어머니가 서로 좀 속이 또 불같으니까 또 트러블이 생기면서도. 시어머니가 무슨 띠야? 그 잔나비 원숭이 띠. 봄 띠하고는 충이지. 충이니까 잘 좋다가도 한 번씩 틀개가 났지. 네 맞아요. 좋을 때 막 좋다가. 시어머니가 성질 장난 아니다. 마음 아시죠. 그치? 이래. 그럴 때문에 본인이 비유 맞추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차라리 배워서 가게를 차려. 그게 날 거야. 그래야지 본인이 이것도 짭짤하고. 시어머니 밑에 있으면 이걸 짭짤하지 못해. 그러니까 분전식으로. 요새는 왜 부모의 집 이제 기술을 배워서 분점식으로 내는 것도 있잖아. 그게 좋아. 내년에 본인 문서가 들어오고 본인이 이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 소원은 이뤄지지. 근데 식당 일 쉽게 힘든데. 맞아요. 감당할 수 있겠어? 야리야리해서. 걔도 뚝심은 있어. 감당은 있다 그래도. 깡당은 있네 또. 몸은 잽싸서 또 깡당은 있다 그런다. 고민하는 게 또 그건 거에서 제가 여기 또 보험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여기 수입도 괜찮고 또 가게도 차리고 싶고 또 양쪽인 거에서 이거를 내가 마음 넘어서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나는 가게는 또 빨리는 또 하고 싶고 내년쯤에 초기 내년쯤에 아마 우연치 않게 하게 될 거야. 문서가 들어올 때 그걸 잡아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나중에 마흔 살 좀 넘어서 일곱에 떵떵대지. 본인은 떵떵대고 살고 싶잖아. 흐지부지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 누구같이 기죽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떵떵대고 살려면 47, 내년에 지금 올해가 지금 5시잖아 그치? 6부터 하면 내년부터 준비하면 7에 딱 자리를 잡히지. 식당 자리가 딱 잡히지. 그렇게 하시는 게 딱 좋겠어. 올해부터 괜찮아. 올해부터 운이 들어왔으니까. 올해부터 네. 슬슬. 근데 본인은 장사 때감이 더 앞장섰어. 장사 때감이 더 앞장섰기 때문에 아마 좋아. 그럼 일단 여기서 일단 하다가 내년쯤에 이제 운세가 이제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딸이 둘 있거든요. 딸이 둘 있는데 항상 가면은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어서 이거가 좀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몇 살? 올해로 10살, 12살인데 09년생, 11년생 10살? 네. 10살이면 토끼띠네? 네, 토끼띠 그리고 소띠. 소띠 12살? 네. 12살은 괜찮은데 10살이 좀 안 좋아. 아, 그래요? 토끼띠. 토끼띠가? 10살은, 12살은 이제 삼재야, 복삼재야. 복삼재도 내년에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 좋다는 얘기하는 거고 10살은 토끼띠는 올해 좀 이 얘기가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생일이 며칠이에요? 음력으로? 네. 음력으로는 작은 해 6월 4일. 6월 4일 그래 맞아. 또 올해 다칠 수가 있어. 또 작은 해. 큰 해. 9월 17일. 아이고 동복은 타고났네 얘. 9월 17일? 네. 어우. 소띠 큰 해 이 얘기 진짜 나중에 크게 해먹겠다. 여잔데도 큰 개가 먹었어. 경찰 아니면 간호. 똑 부러지는 건 오히려 작은 애가 더 지는 것도. 근데 얘도, 근데 작은 애도 만만치는 않아. 근데 둘 다 핑크핑크 해, 승질들이. 근데 딱 부러지는 건 아닌 말로 토끼띠가 딱 부러져. 이 얘기가 뭐 계산적이고 뭐가 딱 저기를 해. 근데 이게 갖춤 되겠네. 소띠는 저기 선생 만들고 작은 애기는 경찰 만들면 되겠네. 팔자가 다 그 끼가 있어. 아 그래요? 이 얘기들이 지금 16, 18, 16, 18 고비만 잘 넘기면 괜찮아. 16, 18?
그때 이제 하참 사춘기만 잘 넘기면 괜찮아. 사춘기 잘 넘기고 이 10살짜리는 올해 왜 그러냐? 올해 이 얘기가 4월달, 6월달이 좀 안 좋다는 뜻이야. 다칠 수가, 응, 음력으로. 아, 음력 4월, 응. 6월. 다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안 좋다는 뜻이고, 이 큰애기 같은 경우는 괜찮아, 올해는. 삼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적으면 괜찮은데, 왜? 아니, 제가 진짜,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진짜. 예. 영등포 가고, 저기 청주랑 막 다 다녔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그게 이렇게 안 좋아서 풀어줘야 된대요. 큰 애, 작은 애는 다친다. 다치고, 큰 애는 학업지를 놓기 때문에 얘는 진짜 쉽게 말해서. 이 얘기는. 이도 저도 안 못한다. 왜 그러면 이 얘기는 하참 사춘기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사춘기 때 그 잘 넘겨주라고. 큰 애는 사춘기 때만 고민 잘 넘어주면 괜찮아. 엄마가 잘 잡아주면. 그러면 진짜 이거를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 칠성이 올라올 거 많이 빌어주면 돼. 굿까지 얘기를 해서 진짜 굿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그래서 한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또 똑같은 그 말을 들으면은 진짜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얘기는 칠성이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시면 돼요. 큰애는 그건 이제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올려 이름 올려가지고서는 빌어주시면 돼요. 특히 큰애기. 큰애기는 올려놓고 빌어주면 까딱 없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내가 이제 빌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빌어주시면 돼. 그러면 뭐 괜찮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올해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장사군이 있고 장사 때 가면 앞장서서 어차피 본인이 올해 지금 손 범띠잖아. 올해 운 들어왔어. 운 들어왔어. 맞아. 옛날부터 20대부터 34, 35 그때 한번 이제 올 거다라고는 대운 들어왔어. 대운이 들어왔군. 대운 맞이하긴 좋지. 애기도 빌게. 대운 맞이하는 건 좋긴 좋아. 또 저기 안에서 딱 저기 뭐 저갈 거는 없어. 해서 좋은 거니까 그거는 엄마 생각이고 엄마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빌어주시면 괜찮지. 근데 애기는 근데 빌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문서를 잡으려면 빨리 잡고 싶다는 거는 운 맞이하면 되지. 이게 우연히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뭐 따로 뭐 이렇게 조상 어차피 근데 이씨 집안에 그 신랑은 성이 뭐죠? 홍이요. 홍? 홍이 그래서 대감철이 세구나. 홍대감이야. 아, 그 홍대감이야. 홍대감이니까 애기들은 나랏밥을 먹게 여자지만 딸들이지만 나랏밥 먹게 엄마가 빌어주고 본인은 이제 신랑도 대운이 들어왔거든.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다 대운 못 맞이게 좀 좋지. 저는 신랑 솔직히 직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거기에 그게 비전이 없는데 자꾸 있더라고요. 신랑은 이 신랑은 내년에 움직여야 돼.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움직여. 근데 가끔씩 이 조상에서 언니네 그 이씨 집안의 친정벌에서 막는 건 있어. 가끔씩 막아서 조상하고 한 번쯤은 가리는 하셔야 돼.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러댕기도 언니가 이는 가물이기 때문에 또 보러댕길 수도 있어. 근데 신은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물 바람을 재우셔. 조상바람 재우고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것만 딱 하면 본인 뭐 탄탄대로야. 뭐 걱정할 거 있어? 저도 이제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이제 다니고 싶더라고. 이제 계속 사방팔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한 곳에 딱 의탁을 하셔. 우리 의탁을 하셔서 저기를 하셔. 그러면 뭐 한 선생님이 나중에 애기들도 이렇게 빌어주시나요? 빌어주죠. 안 그래도 이제 애들은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이도 저도 안 된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딱 저기를 해주니까 우리 애기들 잘 풀리니까. 그리고 참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친정 아빠에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친정 아빠가 그거 지금 포크레인 하시는데 그 궁금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밖에서 개인 사업 하시다가 지금은 어디 회사로 들어가셨거든요. 사업자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는데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무슨 뜻이요? 돼지띠. 59년생. 59년생. 60년생. 돼지띠. 59년생. 59년생. 62세. 네. 생일은요? 생일이 10월 26일. 10월 26일이요? 네. 이분은 한 곳에 얽매이지를 못해.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밖에서만 하시다가 한
4, 5년 이렇게 안에서 계시니까 막 답답해서. 답답해. 이분은 도댕겨야 돼. 역마살이 있어서 도댕겨야 돼. 어. 도댕이면서 돈을 버셔야 돼. 맞아요.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예전에는 밖에서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돈도 버시고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옆에 있던 것도 다 끊어지고 해서 나와도 괜찮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돈은 지금 인내서 고정적으로 나오잖아. 고정적으로. 지금은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죠. 근데 안 나오시는 게 좋아, 올해. 나오시려면 내년에 나오시는 게 좋아. 올해 나오면 잘못하면 놀아. 올해는? 나오시려면 내년에 나오시라고 그러셔. 올해 잘못하면 나오면 놀을 수가 있어. 돈벌이를 못한다 소리야. 그래도 그만한 올해 깝깝해도 거기 계시는 게 돈은 따박따박 타시잖아. 근데 올해 나오고 싶어서 나오면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면 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게 좋아. 나오시려면 내년에 나오시라고 그러셔. 내년에는 일이 연결이 돼요. 근데 올해는 일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서 안 돼. 내년쯤으로. 그 걱정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너무 그동안 이제 계속 사업했던 걸 너무 이제 많이들 떨어졌으니까 다른 데 들어가시면서 내년쯤으로. 오늘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때문에 좀 궁금해. 장사도 그렇고 애들도 궁금하고 애들도 진짜 뭘 풀어줘야 되는 거 진짜 애기들은, 안 좋은 건가. 애기들은 이렇게 저가지고 올려놓고 삼심 빌어주시면 돼. 빌려주고 그러면 언니는 아마 애기 순탄하게 너무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건 어떤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네, 칠성에 여기 올려놓고 빌어주는 거예요. 아 요거. 명달이 빌어주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거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죠. 죽을 때까지 빌어줘야 되니까. 둘 다 해주는 거죠. 그럼 출생문 열고 좋지. 이사 이 얘기도 사춘기도 좀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고. 이거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해주면 좋지. 엄마 느낌대로 하셔야 돼. 본인도 이런 나 같은 직성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우리 애기를 해줘야 되겠다 멀로 해주시는 게 좋아. 애기들 다치면 또 안 좋으니까. 작은 애가 4월 6일 음력. 4월 6일 다리 다칠 수 있어요. 잘 넘어져요. 이 애기가 다리 하체로 좀 약하거든. 그래서 잘 넘어져. 그래서 그때만 조심하시면 되고 미리 그러기 전에 미리 이제 와서 빌어주시면 이게 이제 다치는 걸 막아가고 두 발 달린 것도 첫째로 좋다. 안 타시는 게 좋아. 애들 자녀 같은 거. 작은 애요? 큰 애기는 지금 신경이 예민해 조금 분도 서 있다. 이제 사춘기가 올 때가 되는 거 같아. 뭐 언니는 뭐 조정바람만 지으면 아주 조정들 비는 만큼만 복 받고 있구만. 그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만. 그래도 돈복은 있어. 언니가. 다행이네요. 언니 돈은 안 떨어져. 떨어질 만하면 들어오고 돈 안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크게 고민될 것도 없구만. 저 이렇게 와서 막 얘기도 하는 걸 워낙 좋아해. 워낙 좋아하네. 여기저기 저는 근데 딸들이 안 좋다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온 거야. 네. 괜찮아. 빌어주면. 빌어주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이거는 막말 돼서 애기들 뭐 안 좋다 하면 이거 빌어주면 돼. 나 어차피 근데 한 번은 좀 해주셔야 돼. 엄마가 저가니까 삐빠지게 키워놨는데 또 안 주면 안 되잖아. 그죠? 금액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따 알려드릴게. 네. 뭐 궁금한 거 없으시지? 네, 괜찮아요. 네.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거 딱 따로 뭐 문제 될 건 없어요. 아빠는 내년에 내년에 나오시라 그래. 올해 나오지 말라 그러셔. 좀 깝깝해도 좀 참으시라 그러셔. 항상 그 걱정하시다. 계속 나 몇 년 전부터 나오고 그래 싶어 했는데. 근데 나오면 딱 나와서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못 나오고. 생활을 하는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지금 경기가 좀 우리가 점자를 봐도 경기도 봐야 돼요. 경기 세 박자가 맞아야 돼. 우리가 점자도 딱 보지만 이 사람 잘 돼요. 딱 놀고 있어. 애매모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봐야 되는 거고 점자도 딱 맞아. 아다리가 세 박자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안 좋아. 이 불경기에 지금 일들이 없어서 난리예요. 근데 또 시기가 또 아빠 운이 또 좀 안 좋을 때니까 그냥 너미 돈 따박따박 받고 사는 것도 괜찮아. 올해만 저거 하시라 그래. 내년에 하면 괜찮아. 내년에는 인맥이 있어.
내년에는. 근데 올해는 인맥이 끊어졌어. 그것도 인맥이 있어요. 때가 있거든. 그거 보면 괜찮아. 네. 아, 지금 일단 하는 데 콘서트 열심히 하고 내년에 차릴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럼 안 되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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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